새벽 출근이에요? 나 깨우지. 아, 뭐하러? 아니, 아니 목표 밟고 가요? 아니, 늦었어. 갔다 올게. 아빠는? 새벽까지 출근하셨어. 아빠는 회사 직원 한 분이 또 그만두셨나 봐.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가족이 각자 밥을 챙겨 먹고 나가는 날이 점점 늘어난 건 언제부터였을까? 야, 우리 딸이 잘생겼구나! 사연 축하! 대학 졸업한 지가 없는데 맨날 알바나 하고. 어? 어떡해! 어, 나 늦었어! 방치 어디 가는 거야? 아니, 무슨 직업 훈련이라고 했는데? 아, 그저 밥 먹을 시간 없으니까 물이나 한잔 줘. 아유, 왜요? 공장장이 갑자기 나가서. 김 부장님이요? 응. 왜? 몰라, 그만뒀어. 갑자기? 쌤, 웹툰 소재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유유. 주변 이야기를 그려보면 어때요? 주변에서 겪거나 본 일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제 주변은 너무 평범한데요? 평범한 것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아, 평범한 얘기도 안 나오는데. 아니, 김 부장도 관두고 자네까지. 자네 같은 기술자가 관두면.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부탁하네, 응? 저 늦은 시간에 미안하네. 안 잤어? 작업하느라. 아빠 회사 많이 힘들어? 걱정 마. 구해줄 거야. 라면 끓여줄까? 라면? 아빠는 벌써 출근하신 거야? 빨리 나가시느라고 서류도 놓고 가셨어. 아, 네가 아빠 회사에 서류 좀 갖다 드릴래? 그나저나 회사 직원들이 자꾸 나가서 걱정이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불량이라면 어떡해요, 사장님. 이러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품질 담당자가 갑자기 사직을 하는 바람에 제가 꼼꼼히 검증을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직원 핑계를 대세요. 그러면 새로 직원을 뽑으시던가, 기존에 남아있던 직원 교육이라도 시키시던가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 지아 왔구나. 난 잘 알고 있다. 아이고, 가족은 누가도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멋진 웹툰을 완성하고 싶듯 아빠도 회사를 잘 운영하고 싶은 꿈이 있다는 걸. 그리고 아빠가 이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도 잘 아는데. 꿈은 진짜 꿈일 뿐인 걸까? 어떻게 하면 아빠도 나도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쌤! 챔프 훈련 중에 제조나 품질 분야도 있을까요? 아마 있을걸요? 그거 분야가 다양해요. 4,0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아빠. 이리 와봐. 왜? 빨리. 이거. 아빠네 회사도 이거 해보는 거 어때? 국가인적 자원 개발 컨소시엄? 야, 뭐 이렇게 어려워? 안 어려워, 아빠. 챔프. 나 여기서 훈련 받고 웹툰 그리게 됐잖아. 그래? 야, 근데 이게 또 뭐 돈 많이 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빠, 무료야. 자세히 진짜? 봐. 그래서 컨소시엄 훈련을 여기 이 훈련. 이거 아빠네 회사에 딱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야, 너 대단. 너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았어? 이거 내가 신청도 할 줄 알아. 아빠는 그래. 훈련을 신청했고 아빠 회사의 직원들은 전문적인 챔프 훈련을 받게 되었다. 챔프를 통해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회사에 알맞은 훈련도 받으니 그 뒤부터 회사 불량품 나오는 게 조금씩 줄고 본인의 기술력이 늘고 있다고 느낀 직원들도 좋아하는 듯했다. 아빠는 막 창업했을 때처럼 다시 자신감을 찾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난 대박! 엄마! 아빠! 우리 집 식탁이 내게 따뜻한 온기를 주며 나를 키웠다면 챔프는 내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며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챔프가 아니면 나와 아빠는 어쩔 뻔했을까? 나와 아빠는 오늘도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챔프. 챔프가 전국의 중소기업인 근로자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